뭐 다룰 줄 아는 악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피아노와 플룻과 색소폰과 기타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대통령상을 받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아,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아, 받았어요? 네, 받았죠. 받았습니다. 아니, 뭘 잘해서 받은 거예요?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매년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오바마 대통령상. 이게 바로 웬디 씨가 LA 유학 시절 받은 상장인데요. 우와. 뿐만 아니라 학교 명예의 전당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웬디 씨. 이 정도면 조금 잘한 게 아닌데요. 난 걸 알았어도 반면 예능 모범생도 있죠. 긴장돼 그랬어? 오빠인 걸 알고 더 떨렸어. 어머 얘 왜 그래? 아 진짜. 아니 이거 강돌에서 더 매력적인 조이 씨. 어, 그거 10단이야 10단. 표정 얘기를 하네요 지금. 제 표정 왜요? 왜? 옥성재 씨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일단은 잘생겼잖아요. 네, 입이 귀에 걸린 조이 씨. 그런데 실제로는 25살에 결혼하고 싶다고 들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35살? 막상 해보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노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조이 씨, 성재 씨 대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뭐 성재 씨 결혼 생활 파이팅. 2014년 야심차게 데뷔한 레드벨벳. 지난 3월 예리 씨가 들어오면서 5인조가 됐죠. 막내 뺏긴다면 조금 서운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약간 기분이 이상하긴 했는데 지금은 즐기고 있고. 네. 잘해줘요. 네? 잘했잖아. 레드벨벳에서 그럼 가장 애교가 많은 멤버는 뭐 누구? 예리? 예리 막내. 어제 꿈꿨어? 나 꿈꿨어. 무슨 꿈꿨어? 나 섹션 TV 꿈꿨어. 그래도 무더웠어. 아! 어머! 아니 다른 분들은? 저희도 기준 꿈꿨어. 어 사람이! 무더웠어? 나도 무더웠어! 웬디 씨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네.